앱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북이 처음 왔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를 때 가이드 같은 느낌이죠. 자동 업데이트를 끄기. 되게 하고 싶게 만들어 놨거든요. 자동으로 맥을 최신으로 유지하기를 누르면 이것저것 설정하는 게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베타는 절대 키지 마시고요. 자동 업데이트도 되도록이면 먼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윈도우도 그렇고 맥 OS도 그렇고 새로 나온 애들은 문제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키노트가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몬터레이의 베타 버전을 사용하고 있을 때 키노트가 세이브를 누르면 튕기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이널 컷 프로도 한글로 파일을 저장하면 모음 자음이 분리되는 버그가 베타 때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가셨는지 아나요? 한달 이상 갔습니다. 한 달. 전문가라면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이런 문제를 안고 베타로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고요. 되도록이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맥은 업데이트를 안 하면 안 할수록 구형 기기에서는 더 배터리가 오래 가고 더 속도가 빠르고 그렇습니다. 업데이트를 하면 느려지고 더 좋아지진 않아요. 그 부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일반에 들어가시면 스크롤 막대 보기가 마우스 또는 트랙패드에 따라 자동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는 항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윈도우를 사용하시던 분들이나 뭐 맥을 쓰시더라도 스크롤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꽤 큽니다. 기본 웹 브라우저는 사파리나 크롬, 파이어폭스가 있는데 이번 걸로 M1 시리즈로 구매를 하셨다면 프로모션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사파리를 쓰실 때 프로모션이 켜져 있는 걸 쓰려면 지금으로선 사파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어차피 맥북 닫아놓고 쓰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삼성 모니터는 프로모션은 없기 때문에 그냥 쓰던 거 파이어폭스 쓰고 있고요. 유튜브 같은 거 보시려면 파이어폭스보다는 당연히 같은 구글사의 크롬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독및 메뉴 막대. 저는 일단 자동으로 독 가리기와 보기를 설정해 놨습니다. 이거 끄고 키는 기능은 커맨드 알트 D. 이걸로 이게 껐다가 켜지는 게 되죠. 여기 막대기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른 다음에 화면에서 위치 왼쪽 바꾸면 이렇게 왼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바꾸면 오른쪽으로 가고요. 이거는 이제 취향대로 하시면 되는데 모니터가 한 개일 때는 오른쪽이나 왼쪽이 좋고 모니터가 여러 개일 때는 아래쪽이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개인 취향 차이니까 저는 아래쪽에 쓰는 게 제일 익숙해서 그냥 이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놨을 때는 16쪽의 아이콘이 좀더 크고 잘 보이는 편이죠. 왼쪽 오른쪽 넣었을 때는 아이콘이 작아집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독 최근 사용한 응용 프로그램 보기. 이거를 누르면 사용했던 프로그램들이 이 막대기 오른쪽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썼던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하고 왼쪽으로 옮겨주시면 고정이 되는 거죠. 처음 맥북이 오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사용 안 하는 빈도가 낮은 것들은 다 드래그해서 빼면 제거 버튼이 생깁니다. 그럼 제거가 되는 거고요. 트랙패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포인트 및 클릭, 탭하여 클릭하기입니다. 맥을 사용할 때 딸깍을 눌러야지만 눌리는 줄 알고 계실 수 있는데 탭하여 클릭하기를 선택해 놓으면은 살짝 터치만 해도 버튼이 눌리는 걸로 인식이 됩니다. 딸깍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나중에 지문이 닳는 것처럼 아플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이거 설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추가 제스처는 알아만 두시면 되는데 두 손가락으로 스크롤하는 거는 써보신 분들은 절대 잊을 수 없으니까 괜찮고 전체하면 앱 쓸어넘기기. 화면 하나를 놓고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놓으시면 듀얼 스크린으로 쓰는 것처럼 쓸 수가 있겠죠. 노트북 하나로 맥북이 강력한 기기일 수 있는 게 모니터가 하나고 마우스도 없는데 트랙패드랑 맥북 이것만으로 모니터 여러 개 쓰는 진짜 컴팩트한 워크스테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 기능 때문에 트랙패드가 계속 극찬을 받는 거고요. 런치패드 모으거나 오므리면 나타나는 화면이죠. 이렇게 나타납니다. 데스크탑은 펼치기. 이렇게 밀면 앱이 여러 개 떠졌을 때 바탕화면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땡기면 돌아오고요. 저는 알림 센터를 꺼놨는데 이게 여기를 누르면 뜨는 걸 말해요. 전 트랙패드를 좀더 넓게 쓰고 싶고 가끔 원하지 않을 때 알림 센터가 자꾸 튀어나와서 꺼놨습니다. 다음은 커서 센스. 이건 유료 앱이에요. 가격도 한 10불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 기능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윈도우에서 마우스를 쓰시던 분들은 마우스 민감도에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가속도를 꺼놓고 사용하는데 맥은 가속도를 끄는 버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팅을 바꿔도 윈도우에서 쓰는 민감도가 전혀 되지가 않았는데 커서 센스를 사용하시면 윈도우에서 사용하던 민감도와 가속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 오프로 윈도우랑 맥을 전환을 할 수가 있으니까. 주로 맥에서도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왜 맥과 윈도우의 민감도가 다르냐 얘기가 많은데 이거 쓰시면 한 방에 해결됩니다.
윈도우랑 다르게 맥은 마우스 친화적이지 않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스크롤이 불편합니다. 트랙패드를 사용할 때는 핸드폰이랑 똑같게 아래로 내리려면 손가락을 위로 올립니다. 하지만 마우스는 다르죠. 아래로 내릴 때 스크롤을 아래로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크롤 리버서 되게 간단한데 맥을 사용할 때 스크롤을 마우스로 할 때는 반대 방향으로 해주는 것 때문에 엄청 헷갈리거든요. 그래 이거를 설치해주고 그냥 켜주기만 하면 윈도우랑 똑같은 환경으로 트랙패드는 그대로 가고 마우스만 리버스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데 불편해요.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 쇼트컷입니다. 키보드에서 텍스트에 가면은 추가 버튼을 눌러서 입력 항목을 만들어주고 대체 항목을 적어주시면 기억, 니은, 지읒 이렇게 하고 가는 중이라 뜨죠? 스페이스를 누르면 가는 중이 됩니다. 그래서 문자를 칠 때 한 글자로 당산역 띄고 다화감 띄고 도착 이렇게 하면은 키보드를 가볍게 쓸 수가 있죠. 저는 이거 OK라든지 노노 썼을 때 이렇게 바꿔놔서 성의 없어 보이는 그런 문자를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오타도 이렇게 놨을 때 눈지라든지 이모티콘을 자주 사용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이모티콘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건 이렇게 해서 C로 바꾸거나 P로 바꾸거나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거 쓸 일이 거의 없죠. 그렇게 해서 텍스트 대치 기능이 있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알프레드의 스니펫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설명을 추가하고 사용하는 기능인데 사실 저는 기본 기능에도 충분히 효과가 있고 알프레드 스니펫 같은 경우에는 입력해 놓으면은 이렇게 쳤을 때 아래 이렇게 보여주는데 알프레드는 그걸 보여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기능인 알프레드입니다. 일단 복사를 할 때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복사를 해 놓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죠. 하나씩 복사를 해 놓고 그냥 막 복사를 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러 개가 복사가 됐잖아요. 근데 이거 붙일 때는 맨 마지막 것만 복사가 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커맨드 알트 C를 누르면 지금까지 사용되었던 스니펫들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걸 마지막에 사용했던 거를 보고 정해서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서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단축키는 외웠고요. 만약에 못 외웠다 그럼 알프레드에서 플립보드 히스토리 이렇게 들어가면 그대로 뜨죠. 이런 식으로 사용해 줄 수가 있어서 좋은 기능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겁니다. 막대기로 열었다 닫았다. 맥 OS에서는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바텐더라는 앱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바텐더는 유료예요. 그리고 실제로 바텐더는 여러 기능이 있지만 가장 유용한 기능은 이거가 맞습니다. 그냥 위에 상단에 메뉴바를 정리해 주는 기능이 바텐더의 기능이거든요. 앱스토어에서 히든 바를 까시면 됩니다. 무료고요. 설정도 간단합니다. 막대기랑 화살표가 있는데 막대기의 왼쪽에 있는 건 다 가려지고 막대기의 오른쪽에 있는 건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알아야 되는 거 소리 볼륨 조절, 카톡, 그다음 배터리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가려놨어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되잖아요. 저는 바텐더보다 히든바를 더 드래그해서 쓰는 거는 제스 타이머인데 얘가 지금 유료가 돼가지고 원래 제가 쓸 때는 무료였었는데 유료 값을 하긴 해요. 그런데 타이머 하나를 쓰자고 유료로 좀 쓰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거는 바로 비포커스드 유료예요. 얘도 근데 무료 버전이 존재하고요. 무료 버전은 여러 가지 설정 못하고 그냥 딱 한 개고 횟수 조절 이런 것만 지원을 합니다. 근데 사실 타이머라는 게 한 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세팅에 들어가서 껐다 켰다 하는 단축키를 정할 수도 있고 분 단위 몇 분으로 할 거냐 이렇게 세팅을 할 수도 있고요. 5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입력을 하면 입력한 단위로도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항상 떠 있기 때문에 시작을 누르면 이렇게 시간이 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아줄 수가 있고 얘도 뭔데 마찬가지 되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제스 타이머를 쓰는 것보다 무료를 쓰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비포커스드입니다. 텍스트 스나이퍼입니다. 얘는 가격이 계속 올라요. 옛날에는 3.99 어쩔 때는 무료로도 가끔씩 풀었는데 지금은 어느새 12불까지 올라가 버렸네요. 얘의 장점은 여기 설명되어 있는 대로 그냥 그림의 안에 있는 텍스트를 바꿔주는 겁니다. 영문에 주로 적합하고요. 한글은 뭔가 제대로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영미권에서 공부를 하신다거나 영어 원서를 봐야 되는데 번역을 못 하잖아요, 그림은. 그럴 때 주로 텍스트 스나이퍼를 사용하시면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건 눔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눔이 앱을 키면 한번 썼던 거라서 그 기록이 남아있는데 미국에서 단위 변환하는 게 어려워서 주로 오븐 사용할 때 한국 레시피를 보면 200도라고 하잖아요. 화씨로 모를 때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200도 때는 저거고 175면 이거고 그 다음에 무게 같은 것도 저 위에 써 있는 대로 12g이 몇 파운드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10달러가 얼마냐 한국 돈으로 환율이죠. 1달러로 하는 게 낫겠네요.
단위를 안 써도 되고 1USD 이렇게 해서 말로 하면 변환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계산기 기능이라서 편리합니다. 가장 유명한 노션. 노션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메모장의 강화 버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글을 눌렀을 때 안에 또 다른 링크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 홈페이지 관리하듯이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노션을 잘 쓰는 사람들이 템플릿으로 만들어 놓은 게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잘 정리해서 놓고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생산성에 있어서 차트를 만들어 놓고 쓸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일정 같은 거에 추가를 해 놓을 때도 안에 들어가 가지고 글을 몇 개 더 써 놓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정리를 다 해 놓은 거를 공유 버튼 눌러서 다른 사람이랑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정보를 전달하는데도 편하죠. 그 다음은 드랍 오버. 드랍 오버는 파일을 옮기는 기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볼륨이랑 리마인더 알프레드의 워크플로우가 있어요. 근데 이걸 옮기고 싶다. 그럼 이렇게 두 개를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흔들어주면 드랍 오버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를 옮겨놓고 이런 식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장도 되고 카톡으로도 옮길 수가 있고요. 되게 유용한데 맥북은 약간 이런 게 불친절해가지고 드랍 오버를 사용합니다. 드랍 오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인가요? 일주일인가요? 무료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3.99를 내고 프로 버전을 써야지만 그 뒤로는 작동을 합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으로 맥을 설치했을 때 쓰기 좋은 거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맥에만 있는 윈도우 버전이 있지만 주로 맥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앱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 저는 디지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